아우.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이상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주방이고요. 여기서 오늘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전자제품이 아니고 추억의 달고나 세트를 샀어요. 이거는 11번가 쇼핑을 하다가 추억의 아이템이 있길래 그냥 샀습니다. 가격은 얼마 안 해요.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일단은 바로 이 제품 까면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하죠. 그럼 이제 제품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여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요. 뭐야, 칼 같은 게 필요가 없겠네요. 손으로 되네요. 손으로 비닐을 뜯으시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찍어서 쓸수 있는 게 따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눌리는 거. 품질이 좀 그리네요. 이게 여기 상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국이 있어요. 반대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반대편에서 이렇게 땜질해 놓은 같은 게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나 있습니다. 이게 울퉁불퉁해요. 아무튼 이거는 이거 떼는 거. 이것도 뭐 그냥 그럭저럭이고, 여기에 비닐로 이렇게 한번더 그게 돼 있습니다. 이거 뗄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씻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반죽을 넣는 메인. 그리고 좀 테두리가 좀 많이 날카로워서 손이 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날카로워요. 좀싼 거라서 좀 비싼 거 사세요. 일단 좀 그래요. 마지막 국자가 이것만 제대로 살아 있으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더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국자는 딱히 나쁘진 않네요. 국자는 뭐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걸 하고 나머지 제품들 전부 다 깔끔하게 씻어왔고요. 그 아까 전에 설명 안한게 있어요. 바로 필요한 제품 메인, 바로 설탕, 그리고 달고나의 핵심 재료 베이킹소다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이럴 때 여기 이 정도만 담아두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젓가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엄마는 돈, 아, 엄마가 없죠? 아, 우리 아버지 미국 가 엄마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네, 어머니가 지금 저희 집에 안 계신다는 소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설탕 이렇게 담으시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도 이게 있었어요. 이 쪽자를 두고 썼었어가지고 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좀 해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할때 제가 했었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 정석 방법 그런 거 몰라요. 아무튼 제가 할 때는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너무 열을 세게 하면 설탕이 타요.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타요. 너무 빨리 하면 탔었어. 불을 약한 불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골고루. 아무튼 불을 약불로 해서 이렇게 하면 설탕이 아주 잘 녹습니다. 설탕을 아주 아주 입자를 그냥 없애버리세요. 거의 다 녹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베이킹 소다를 찍어가지고 넣어주세요. 이게 색깔이 아름답게 납니다. 이 색깔이 약간 황금 똥색 같은 그 정도 될때 약간 그 정도가 가장 괜찮았던 것 같은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태우는 느낌이 드는데, 아, 약간 망한 것 같은데? 이제 갈때된것 같아요. 갈때 됐어. 너무 부풀었는데? 짠! 약간 망했어요. 아, 약간 망했는데, 이거. 이게 베이킹소다가 너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약간 망했는데? 요거. 모양을 먼저 찍어야 될 텐데?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먼저 찍어야 될 텐데 지금 눌렀어요. 아무튼 첫 번째 시도.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마 들러? 망했네요. 저 어릴 때도 이렇게 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다시 시도하는 걸로. 쉽게 떼려면 식용유치를 해놨었어요. 식용유 약간 하면 딱 괜찮았어요. 아무튼 다시 하겠습니다. 망했네요. 첫 번째 시도는 망했으니까 두 번째는 여기에 식용유를 살짝 발라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이번엔 확실하게 약불로, 이게 있을 듯 말 듯한 약불로 해야 됐던 걸 기억합니다. 가스불은 생각보다 이게 화력이 세가지고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아까보다는 뭔가 설탕이 조금 더 잘 녹은 것 같아요. 뭔가 아까보다는 잘 녹은 것 같아. 여기에 베이킹소다. 불을 아예 끄고 하겠습니다. 열을 더 가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로 불을 끄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열을 너무 많이 가했던 것 같아. 조금 더야. 다 된 것 같아요. 야, 황금색. 귀엽. 양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설탕을 너무 적게 했나? 이번에 양이 쥐똥만큼 나왔네? 베이킹소다가 너무 적었나? 아니? 원래 이거를 살짝 해서 눌리고 이거 톡! 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망했네요. 아, 뜨거워. 달아. 괜찮은데요? 잘 됐는데? 여기도 발라야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 확실하게 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전에 두 번째 만들었을 때 달고나는 거의 완벽했어요. 여러분 한번 먹어보세요. 먹여드릴 수도 없고, 아무튼 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고 있습니다. 불을 꺼주고 혈전 거의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이킹소다 투입. 적어요. 베이킹소다 양이 적어요. 적어요. 더 들어가야 돼요. 아니야. 금색이 아니야. 황금색이 나야 돼요. 황금색. 아, 약간 색깔이 진하긴 한데. 갑니다. 얍. 눌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완벽해요. 완벽한 별이지 않나. 아니에요. 아직 안 말랐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 말랐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를 이제 떼야죠. 아, 뜨거. 별이 완성이 됐는데, 근데 이건 반칙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거는 갑으로 남기고 이거 말고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까지 안 되면 때려치우도록 할게요. 듬뿍, 이번엔 듬뿍 하겠습니다. 불 끄고 쭉쭉 황금색 맥집. 개쩐다. 간다. 쭉! 쭉! 오케이, 스피디하게. 누르고. 아, 뜨거! 누르고. 아, 네! 누르고.
누르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안 눌렀어야 좀 깔끔하게 됐을 것 같은데. 눌러가지고 아주 예쁘게 됐습니다. 그래도 맛은 맛있네요. 이건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설탕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병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조금 더 수련을 해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별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최종 결과물은 제대로 나왔으니까 오늘은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음에 봐요. 안녕.